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 바로 마인크래프트 만원짜리도 아닌 무려 15,000원짜리 마크맵을 즐겨보려고 하는데요. 아, 이게 녹화 프로그램에 문제가 살짝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 재녹화를 하는 건데, 이쪽에 보시면 월드를 생성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구매를 한 겁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다른 여러가지 맵을 봤었었는데 항상 뭐 옐로우 럭키블럭이면 옐로우 럭키블럭만 있고 블루 럭키블럭이면 블루 럭키블럭만 있는 편이었는데, 이번 거는 네다섯 종류가 뭉쳐져 있다는 것 같아요. 럭키블럭 캐슬이라고 하는 맵입니다. 럭키블럭 성. 아마 방금 구매하는 장면이 나왔겠죠? 음성 녹화가 안 돼서 그랬는데요. 일단 제가 구매를 안 하고 싶었는데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를 안 하고 싶었던 이유를 얘기를 하고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녹화를 다시 하는 거니까 이유를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사실 마크의 비맵 중에 럭키블럭이라고 검색하면 맵이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맵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이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럭키블럭 맵을 안 샀어요. 심지어 제가 평소에 리뷰하는 만원짜리 맵들도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두 개 보이죠? 아, 제가 저번에 한번 산 적은 있네요. 근데 영상은 안 찍었어. 영상은 안 찍고 뭔가 항상 애매했어. 럭키블럭이 사실 진짜 비싼 맵도 많고 B에 아마 검색어 순위 7 안에 들걸요? 이쪽에 순위 같은 거 보여주는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이자. 하늘블럭, SCP는 뭔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검색어 순위에 꽤 있을 정도로 럭키블럭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럭키블럭을 안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냐면 이 맵이 B맵이라. B같은 경우가 사실 모드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B맵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가지가 동시에 섞이기가 꽤 힘들어. 그래서 럭키블럭 하나가 딱 들어가면 느낌에 럭키블럭 원래 기본 모드 PC보드 같은 경우가 럭키블럭이 있고 그냥 원래 있는 마인크래프트 아이템에 인챈트 정도 되어 있어서, 근데 그 인챈트가 사기로 되어 있어서 뭐 한 방에 죽일 수 있다던가, 아니면 몬서 같은 경우가 그 인챈트 되는 아이템을 들고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기존 럭키블럭이란 말이야. 근데 재밌게 하려면 애드온이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해서 모드 아이템이랑 섞이게 된 다음에 모드 아이템이 섞여서, 아니면 모드 몬스터 섞여서 엄청나게 하드하거나 엄청나게 운빨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것들인데, B는 그런 게 힘들 것 같은 거야. 심지어 가장 최근에 지금 이 15,000원짜리 거 전에 나온 네더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네더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네더 몬스터가 나온다는 것 뿐이지,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15,000원인데 그리고 이번에 여기 써있는 게 럭키블럭 5개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마크의 역대급 맵 중에 제일 비싼 걸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비싼 순으로 보는 건데, 이쪽에 신화 번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여러가지 맵들이 합쳐져 있는 거라 그냥 넘어가고, 번들이니까 넘어가고, 보시면 단연 제일 비쌉니다. 이제까지 12,000원짜리 맵이었었나 이게? 12,000원짜리, 정확히 11,500원짜리 맵은 해봤지만 진짜 딱 15,000원짜리 맵은 처음이라 기대가 되기도 하고 럭키블럭이라 애매하기도 하고, 항상 오프닝이 길었던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런 템들이 여기 있네요. 성안을 들어와 봤는데 일단 나가자. 성안엔 뭐 럭키블럭이 없을 것 같아. 사진에도 없었어. 뭔가 만약에 그러면 인정. 럭키블럭을 파밍하고 왔어. 그리고 성을 들어왔는데 성에 보스가 있는 거야. 그럼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그 보스를 잡는 거지? 이게 마크 B맵은 보스 맵이 하나 있고 럭키블럭 맵이 있으면 그거를 두 개를 합쳐서를 못해. 그래서 하나의 맵에서 모든 게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구현이 돼 있으면 좀 난리 날 것 같은데? 자, 야, 이거 운빨 맵이라 일단은 지금 나오는 거 봐야 돼요. 오, 아, 이거 아직 운이 애매하니까. 오, 야, 네더라이트 헬멧. 오, 이건 좋네요. 현재 럭키블럭 맵 중에 아마 럭키블럭 모드 중에 네더라이트가 나오는 거 없을 텐데, 말이야,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이죠, 뭐 아직 노란 색깔이니까 그렇다고 칠게요. 노란 색깔에 깠는데 나오는 게, 오, 스피드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이거 냉정을 하자. 이거 오라고 할 수가 없어. 이런 건 당연한 거야. 이게 이런 이걸 무료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노란색 럭키블럭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죽었네. 기본이었다 생각하고 자 다음 거 제발 너 해서 엄청나게 신기한 아이템이 나와줘. 갑자기 뭐 하늘에 날 수 있는 물약이라던가. 아 맞아, 비맵 중에 럭키 포션 같은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 럭키 포션이 럭키블럭 모드에서 그 물약을 한 번에 하나만 먹으면 힘 버프랑 막 버프가 쫘르륵 걸리는 게 있는데 없어 보였거든? 제발. 야 파란색 깠는데 아직 하나 깠으니까. 조금 다른 점은 얘는 깠을 때 활만 줬는데 얘는 흙도 같이 줬거든? 아니겠지? 오! 어? 인벤토리에 바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야! 어? 지금 나오는 게 너무 똑같지 않나요? 나오는 게 너무 똑같은데 설마 색깔만 다른 럭키블럭? 어! 여러분! 이게 마크도 요즘 기본으로 인챈트 된 아이템을 많이 나눠주거든요? 여기 아이템에서 좋아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한 번도 단 한 번도 인챈트가 된 아이템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뭐 럭키블럭 소드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원래 럭키블럭 모드에 그 검을 쓰면 그 검에서 여러가지 효과가 일어나는 검들이 있었었는데 뭐 때릴 때마다 갑자기 삼지창이 쭈르륵 나간다던가 아니면 때릴 때마다 몬스터가 스폰된다던가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부터 얘기했죠? 제가 이걸 까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똑같은데 왜 까냐?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 나오라고. 근데 먹을 게 안 나와. 단 한 번도. 치킨 하나 사 먹을 걸. 아 그냥 오늘 영상에서 치킨 시켜서 여러분 럭키블럭 맵이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아 이거 돈 아깝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걸로 치킨 사 먹는 게 나아요 하면서 영상에서 치킨만 뜯었어도 더 나았을 것 같은데. 한 달 좀 넘게 B맵을 계속 구매하고 있는데 제일 안 좋아 진짜로. 5,000원짜리 맵 며칠 전에 했던 영화 맵이 있었었는데 그 맵은 그나마 낫지.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달라서 그랬던 거지 그건 아니었고. 야, 이거는 무료로 배포해서도 안 했겠는데? 아 진짜로? 냉정하게. 야 올라왔더니 다이아몬드랑 이런 거밖에 없다고? 인챈트 된 것도 아니고? 럭키블럭 몇 개 까서 네라이트 때 맞췄는데? 게임 모드 써볼게요 여러분. 써보자. 심장이 너무 뛰어. 이게 15,000원짜리 맵이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는 약간 진짜 신고해야 되는 정도 아닌가? 도대체 이 허락해주는 가격의 기준이 뭐야? 아니, 내가 만약에 마크 제작자로 내가 낼 수 있으면 나 뭔가 진짜 그냥 야생맵에다가 이게 가격 측정이 안 되는 거면 야생맵에다가 내 동상을 하나 딱 세우고 루테 동상맵 하고 딱 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가격은 이제 뭐 애매하겠죠? 가격 측정이 안 되면 30,000원짜리로 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 낼 수만 있다면 내가 진짜 뭘 모르는 건가? 자 까볼게. 까지나? 어 까지네. 크리퍼가 나왔다? 쎄한데? 설마 이 다음에 좀비냐? 너 좀비 나올 거지? 좀비 불타고 있는데 여러 마리. 물론 그건 아침이라 타는 겁니다. 어 스켈레트도 아까 나왔었지? 오! 옷 입었어! 아 근데 이런 걸로 신기해하지 마! 옷 입은 걸로 신기해하면 안 돼! 아니야 옷 입은 게 말이 돼? 15,000원짜리라고 15,000원짜리 나오는 아이템이 비슷해요. 정글나무 이파리를 줬어. 최악이다. 최악이다. 아니 15,000원인데? 진짜로? 설마 이거 그건가? 공을 원래 붙으면 안 되는데 공이 잘못 붙은 건가? 나 나중에 돈 돌려받을 것 같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거 그 실수라고 해가지고 돈 돌려받으면 영상 다시 또 올릴게요. 돈 돌려받았다고. 이거는 믿기지가 않네요. 1,500원이어도 아까 얘기했죠 무료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은데 1,500원이어도 말도 안 되는데 15,000원이다? 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그 모장 쪽에서 등록할 때 실수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돈 돌려받으면 영상 다시 찍도록 할게요. 그래도 그 전에 우리 해야 될 일은 있죠. 이건 하고 가야죠. 뭐 나중에 제가 가격이 바뀌어서 후기 그거 다시 몇 점을 매길 수 있다면 그때 다시 매길게요. 2점으로 지금은 무조건 1점 주겠습니다. 야 이거 피드백 좀 보내볼까 진짜로? 한번 눌러볼까? 저거 한번 눌러볼게. 아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피드백 사이트에 들어온 거 처음이야. 근데 따로 뭐 이 맵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건 아닌가 본데.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여기 가격 얘기 없어? 자 1점 100% 채웠습니다. 이거 절대 구매하지마. 가끔 내 유튜브 댓글 보고 재밌어 보여 저도 구매할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죽어도 구매하지 마세요. 아 저 웃긴 게 지옥문서도 안 나왔다. 아니 크리퍼는 심지어 한 마리 나오고 그리고 스켈레톤이랑 좀비만 나왔어. 내가 나름 많이 깠다고 생각하고 모든 종류가 똑같은 것 같았는데 색깔만 다른 거지 거미도 안 나오고 엔더맨도 안 나오고 지옥문서도 안 나오고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저 진짜 더 구매하는 건 무섭고요. 말이 안 되고요. 더 구매하는 건 제가 그래도 구매했던 럭키블럭 맵이 나쁘진 않았거든? 근데 리뷰하기에는 그러니까 영상을 찍긴 애매해서 찍지 못했던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나마 이 맵이 낫다는 거. 이 맵의 가격도 아마 10,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가격은 지금 달리겠죠? 제가 이거 나중에 찾아보고 넣을게요. 이거를 먹고 이거를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럭키블럭 섬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좀 재밌어 보이긴 했거든? 오 보이죠 우와 이게 얼마였지? 야 이게 그 적어도 아까 2만원보단 싸요 무조건. 우와 날아가는 것 봐. 아니 이 맵을 왜 리뷰 안 했었지? 정확히 이거는 리뷰를 하기보다는 아마 서바이벌로 즐겨야 돼서 안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최종적인 목표가 없었을 거예요. 어? 왜? 야 너 누구이세요? 때리니? 오 때리네? 아니 이게 공작새야 근데? 이게 느낌상 공작새 만든 것 같긴 한데 좀 애박이긴 하다. 아니 이런 식이라고? 까봐. 이거 때리는 거였었나? 오! 이게 선 만드는 게 더 있구요 계속? 때리는 거였나봐요. 검을 받아보자. 럭키블럭 받아보자. 강아지! 여러분! 이거 너무 칭찬하지 말자. 왜냐면 아까 전에는 그것만 나왔잖아. 좀비랑 그런 것들밖에 안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 강아지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 박쥐! 마녀! 그래! 원래 럭키블럭이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오 그리고 상자를 깠을 때가 랜덤이었네요. 오? 이거 왜 안 했지? 이렇게 좋은 맵을? 뭐야 과거의 나 왜 안 했어? 우와 섬! 야 섬도 다양한 것 봐. 잘못 날아가면 안 된대. 아니 나 뭐 한 거지? 15,000원짜리 사지 말고 이거 하지. 이것도 아마 10,000원이었을 거야. 야 봐봐 우와 멋있는 것 봐라. 버섯 몬스터 있는 것 같아요. 야 뭐야? 어? 핑핑이 아니야 이거. 아 핑핑이라고 하기에는 드래곤처럼 생겼네. 포켓몬인가? 우와 소바 우와 그래 이래야지. 아까 전 15,000원짜리 맵이 이래야 됐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새로운 몬스터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진짜 여기 몬스터 다양하다. 내가 저번에 했을 때 몬스터가 난 못봤어요. 못봤었었는데 추가됐을 리는 없고 운이 안 좋았나봐.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아. 몬스터가 많았으면 했었을걸? 온다. 밀당하지마. 짜증나. 올라와 올라와 제발. 나 저기서 기다릴 걸 그랬나? 오케이. 들었다. 무빙. 아하 이것도 무빙 실력이 또 여기서 컬러가 나네. 제가 그래서 파쿠르 맵도 유명한 게 많은데 파쿠르 맵 비해서 안 사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점프 맵을 잘 못해서. 안 닿네. 겜머 쓰자. 혹시나 겜머로 잡으면 뭐가 안 나올까봐 겜머로 안 잡고 싶었는데 잡아볼게요. 오 뭐가 나왔다. 오 신기한 막대기야. 제발 먹을 수 있게 해줘. 오 먹었다. 뭐야?
아 근데 특별한 건 아니네요. 에이스틱. 와 재밌는데. 아니 섬 좀 막 소환해볼까? 게임으로 지급받아서? 궁금하긴 한데 어떤 섬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원래 있는 섬이야. 뭔가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런 게 아니고 용 잡으러 갈 수 있게 되어 있네. 용 같은 거 잡으라고 그런 쪽 포탈 열어주는 쪽이었나 봐요. 와 좋다. 잘 돼 있다. 이런 게 진짜지. 이런 게 진짜지. 이거 럭키 블록 어떻게 더 깔 수 없나? 어? 뭐야? 헐 타짐. 잘못 느꼈나? 어? 터졌어. 뭐야? 왜 터진 거? 말인가 이거? 길들일 수 있나? 타지는데 길들일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있는데 이게 만약에 스트라이더라면 안장만 씌우고 먹을 것만 들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꼬셔볼게. 오 됐다. 오 꼬셔지고 바로 타졌어. 야 진짜 말이 안 나와. 여러분 진짜 엄청난 반전이었다. 럭키 블록 맵 사세. 아 어떻게 보내야 되냐? 사지 말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사라고 하고 싶기도 한데. 잘 알아보고 사세요 여러분. 잘 알아보고 사시면 충분히 좋은 맵이 있네요. 심지어 나도 이게 샀던 맵이었는데. 와 미쳤다. 뭐야 너무 멋있다. 포인트도 추가되고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아예 근데 새로운 무기 같은 건 없어 보여. 무기 같은 건 없어 보이는데 동물 같은 거랑 이런 식으로 다 되는구나. 한 번에 럭키블랙이 합쳐져가지고 아이템까지 있으면 이 맵이 미쳤을 것 같은데 아이템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성 같은 거 만들어지는 거랑 그리고 몬스터 달라지게 있는 거랑이 대박인 것 같아요. 섬이 이렇게 하나씩 나온다는 거 생각도 못했던 주제였을 것 같거든? 지금 나랑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기억이 났는데 이게 갓갓이었네. 아 힐링됐다. 이제 마지막 힐링은 진짜 그 오류였다고 가격 실수였다고 돈 돌려주는 것만 하면 나는 진짜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다. 진짜 럭키블럭 맵은 여러분 다 쓰레기는 아닌가 봐요. 한번 맵을 가볍게 좀 봐볼까? 어? 여러분 내리다 보니까 럭키블럭 캐슬이라는 게 또 있는데? 뭐지? 야 제작자 잠깐만 제작자 누구야 이거? 이거 이 제작자 뭐 만들었어? 내가 했던 맵 있나? 설마 처음 낸 거 아니야? 아니네 럭키블록 럭키블록을 약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세 개나 냈어. 이 여러분 이 세 개 다 걸으세요. 제가 보기엔 이 세 개 다 걸으세요. 아 진짜로 이런 컨셉 이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목타보자 이런 것도 옛날식이긴 한데 아니, 이때까지 야 가격을 점점 올렸네? 아니야 오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잠깐 이것 좀 볼게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가 있었을까? 오 이거 좀 깨져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설명이 7가지 유형의 럭키블럭 2500가지의 섬이었대. 2500가지의 섬 새로운 크리처 14종 새로운 몬스터 14종 거대한 짐승을 타고 날아보세요. 그 밖에 많은 요소들이었어. 와 또 뭐가 있을까? 럭키블럭 맵 중에 던전. 이 던전 한번 봐봐. 이 던전은 근데 퀄리티가 안 좋아 보였어. 럭키블럭과 하늘 럭키블럭이 드래곤 8개 우와 3개의 고의한 보스전 4개의 새로운 목과 함께 유리없는 콜라보를 선보입니다. 탐험하고 퍼즐을 풀고 살아남아 사운드트랙을 즐기세요. 여러분 설명 잘 읽으세요. 아 이게 사진 안 했게 미안해. 15,000원 날렸잖아. 나 진짜 치킨 먹었으면 나았어. 오히려 진짜 그 행복감이 나았는데 미안해 못 사겠는데. 여러분 진짜로 설명에 커스텀 뭐가 있다 이런 거만 사야 될 것 같아. 럭키블럭 맵은 그냥 럭키블럭이 다양하다. 사지 마요. 절대 사지 마요. 진짜로 이것도 평점 높다. 이것도 샀다면 사네.
오늘 그래도 스트레스만 받진 않았다. 다른 거 뭐 하나 좀 괜찮은 럭키블럭 맵이 있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 아 근데 이왕 돈 날리는 날이라고 치고 이거 한번 사볼까? 아 이거 궁금하긴 한데 이게 다지 않을까요? 이 스킨 쪽은 내가 몇 개 구매하려고 구매한 게 아니라 맵을 사면 딸려오는 스킨들이 몇 개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안겨보진 않았었는데 뭐가 다르길래 평점도 이렇게 높을까? 12,500원짜리인데 와 궁금해. 아니야 돈 날리지 마. 냉정해 지고 똑똑해지자. 아니야 이건 나중에 되게 몰라 나중에 생각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자 아무튼 여러분 믿기지 않지만 마크에서 가장 비싼 맵으로 남은 럭키블럭 맵을 오늘 해보는 날이었고요. 진짜 말도 안 됐어요. 진짜 마지막 두 번째 맵이 아니었으면 전 끝나고 울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시간이었고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